김진아 씨. 어설프게 양보해주지 않았던 거 고마워요. 뭐 어제는 좀 상처도 받고 좀 원망도 했지만 그래선 안 됐죠. 우리 둘 다 프로잖아요. 대표님이 재계약 얘기 안 했어요? 거절했어요. 그건 우리끼리 아니니까. 김진아 씨. 같은 조건에서 한번 겨뤄봅시다. 같은 조건? 어떻게 같은 조건이에요? 우린 맞쓰고 그쪽은 코튼이에요. 뭐 팬덤에서 차이가 나긴 하죠. 악수 거절이에요? 악수 거절해도 선의의 경쟁이에요. 나 갈게요. 어떻게 사람 진심을 이렇게 몰라? 지금 기어이 내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거예요? 서지현 씨. 난 정말 코튼의 성공을 바랬어요. 누구보다 바랬어요. 코튼에서 날 봤으니까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바랬어요. 내가 가진 이 알량한 힘이라도 보태서 당신들이 다시 재계하길 바랬어요. 이리하고 해체요. 그딴 거 몰라. 그냥 당신들이 다시 제대로 무대를 갖고 노래하길 바랬어요. 근데 지금 내 소망대로 하려면 정말 말고 양보하라는 거잖아요. 아니에요. 양보가 아니면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건가? 같은 조건이요. 선의의 경쟁이요. 정말 그딴 게 있다고 생각해요? 가라가. 코튼은 박살 날 거예요.